페인트샵의 빈티지 로즈. 홀리컬리카 한번 소개해드렸잖아요. 근데 그거 다 써봤거든요. 그거를 다시 살려고 했는데 홀리컬리카가 매장에 별로 없어요. 그게 단점이에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이사해서 제일 저렴한 거 하나 샀어요. 3D 마스카라. 이것도 그냥 무난하게 제가 몇 통 써본 건데 마스카라는 눈이랑 가장 근접해 있는 화장품이잖아요. 마스카라가 세균이 쉽게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자주 바꿔주는 게 가장 좋다고 들었어서 예전에 이것도 많이 썼었어요. 근데 확실히 발림성은 좀 떨어집니다. 촉촉하게 발리는 레드립이라서 여름에 바르기 괜찮은 것 같아요. 완성! 갑자기 저한테 와가지고 말을 막 시키길래 카메라를 켰더니 갔어요. 도쟁이들이 오면은 카메라를 켜야겠어요. 이렇게 와씨, 도쟁이들은 상대를 해주면 안 돼요. 예전에 저 화도 낸 적도 있고 막 욕도 한 적 있거든요. 근데 꿈쩍도 안 해요. 그냥 카메라를 켜거나 도망가거나 그래야 돼요. 그래야 되더라고요. Yeah, it's a nice watch. Yeah. Yeah. And I have a nice tan. Yeah. Yeah. I like tan and the brown leather. Yeah. As well. Yeah. Yeah. Do you know a little bit fashion? Not really. Fashion. You have a nice fashion sense. Oh, thank you. Most of my clothes are very simple. Just polo shirt, dress shirt. Mm-hmm. Yeah, but
normal men didn't know this match. It's also gold, so it me and my husband like to go to my in Pohang because there are many sea. Yes. And very fresh sushi. Sushi. So we like to go to there, but someone thinks strange. Yeah, I think it's strange. Yeah. I don't think it's strange. I think it's because many people think vacation is very special and romantic or strange. Exotic. Exotic. Yeah. But my parents' house is very exotic. Oh, really? Yeah, I feel because they actually my father's hometown is Pohang, so I never live in there. So yeah, I feel very misery. Yeah. I think so. I think a lot of Korean people don't think being with their parents is vacation. That is work. Yeah. So I think maybe that's why. Yeah. I know. It was strange. Yeah. So yeah, we went beach and we ate very fresh sushi. Oh, yeah. Nice. And we had a great time with my parents. Yeah. 안녕 여러분. 운동하고 그러고 집에 오니까 9시 정도 됐었어요. 지금은 10시 넘었고 1시간 동안 그냥 폰하고 또 의미 없이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 버렸네요. 근데 오늘 운동 갔는데 이 더위에 에어컨이 고장 난 거예요. 운동하는 그 교실? 스튜디오 안에 찜통, 진짜 찜통 안에서 필라테스를 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 더우면은 운동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너무 더우니까 그냥 축축 쳐져서 진짜 완전 녹초가 돼서 나왔고 그게 저번 주 일주일 내내 고장이 났었대요. 근데 다행히 저는 휴가 기간이라서 안 갔잖아요. 운동 오랜만에 갔는데 어우 너무 더워가지고 이번 주 수요일날 운동 원래 스케줄이 있는데 수요일날 미리 전화해보고 에어컨 안 고쳐졌다 그러면 안 가려고요. 어우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네. 피부는 계속해서 지금 홈케어를 1일 1팩으로 해주고 있는데요. 사실 뭐 홈케어 겸 여름이라 뭐 막 레이어링해서 막 뭐 많이 바르기가 좀 부담스럽고 해서 그냥 팩 하나로 끝내려는 심산이에요. 대표님 카톡이 왔는데 오전에 미팅이 있어서 점심 때쯤 갈 듯 식사 편하게 하고
이렇게 연락을 해주시면 편하죠. 그래서 저는 오늘 근처에, 제가 어제부터 초밥이 되게 먹고 싶어가지고 근처에 초밥집이 있는데 거기는 빨리 안 가면 자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자리를 맡아놓고 같이 점심 드시는 분이랑 초밥집에 가려고요. 구영의 참치 초밥집. 깜짝이야. 뭐 닫은 줄 알았네. 안녕하세요. 이게 기본 세팅이에요. 우동하고 이거는 감자랑 고추수랑 어쩌고 얘는 계란, 계란찜. 연어, 광어, 이거는 모듬, 간장을 이렇게 넣고 붓으로 발라서 먹는 초밥이에요. 이것들은 다 무엇인가요? 늦은 사진 정리. 늦은 사진 정리를 하고 있고. 또로롱. 엽떡이 왔습니다. 카메라 바꾸고 처음 먹는 엽떡이네요. 근데 코 본 소리 또 깨가지고 목도 아프고. 정말 피곤해. 힘나대요. 짠. 빨리. 짠. 보도롭다. 보돌보돌. 우. 배터리가 없어요. 간만에 엽떡 먹방인데. 안녕. 오랜만에 띠움뛰기를 하러 나갑니다. 진짜 막 입었어요 옷. 저 살 되게 많이 빠진 것 같거든요? 이게 몸무게가 이상하게 많이 나간단 말이에요. 미치겠네요 지금. 에어팟 사고 처음 뛰는 거예요. 이 좋은 걸
이 러닝할 때 되게 편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샀는데 정작 사놓고 운동을 안 하는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컨디션 보통으로다가 다녀오겠습니다. 아, 더워. 오늘이 며칠이냐? 크게 이거 체크하는 게 크게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기분은 냅니다. 이렇게 입었어요. 근데 지금 땀이 엄청 나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 나가는 게 훨씬 시원해. 지금 현대아파트, 압구정 현대아파트 쪽인데 이쪽에 볼일 있어가지고 바로 퇴근을 하셔서 지금 밥을 먹고 퇴근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점심을 안 먹어가지고 너무 배고파가지고 집에도 못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유명한 떡볶이집이 있거든요. 쌍둥이네 라고 여기서 떡볶이를 먹고 집에 갈 생각입니다. 주말에 전자랜드 한번 보시죠. 세수까지는 했고요. 눈이 안 지워지는 자. 컨트롤 크림을 발라주려고요. 이제 다 썼어요. 한 번 더 사야 돼요. 두통제. 이렇게 듬뿍 발라두면 이게 투명해질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컨트롤을 해주고 롤링을 해주면 피지나 각질이 이제 굴려서 나온 겁니다. 네, 이대로 조금 두겠습니다. 스트라이덱스 초록색으로 한번 닦아줄게요.
제 루틴은 똑같아요. 매일 마스크팩을 해주겠습니다. 참여케하였사옵니다, 주은하. 사업에 등용한 역학자요인데 그 재능이 매우 탁월하여. 이렇게 에센스가 남아있을 때 바로 살짝만 흡수시켜주고 바로 이 모델링 팩을 얹어줄게요. 더 차가운 물로 해야 되는데 미지근하다. 크고 단골이를 뜨나. 꼭다리가 딱 뜯어져가지고 고무줄로 묶어놨어요. 아, 옛날이요. 놀러도 잠시. 오, 이 미샤 손톱 진짜 오래 가는 것 같아요. 2주 넘은 것 같은데. AHC 아이크림. 나 오늘 미용실 갔다 왔거든? 근데 뭐 크게 그렇게 많이 자르진 않았어. 아무튼 근데 거울 보는데 진짜 까맣더라. 자기? 그 또... 미용실 거울로 보니까 진짜 까맣더라. 미용실 거울 또 밝잖아. 어. 좀 심하다 싶었어. 근데 태연쌤은 막 엄청 좋아했어. 내 피부색을. 여보, 나 아까 물 버렸어? 어, 그, 나 물 조금만 더 떨어다 주면 안 돼? 기초 화장 끝! 이제 잘 준비 끝났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디 가요? 안녕하세요. 마시면서 손주들이 뽑아 올려보세요. 마셨으니 손주시고 반동은 없어요. 자, 다시 마시면서 가슴 업. 6, 3, 4, 5, 6, 두 번만 더 이렇게. 자, 마시면 다시 7개. 마지막 8개. 집에 가려고 하는데 저도 밥을 안 먹었고 남편도 아직 안 먹었다 그래서 가는 길에 괜찮을라나? 이삭 토스트 포장해 가려고 하는데 1시간 정도는 괜찮겠죠? 집까지 포장을 해가려고 합니다. 사장님 포장인데요. 스페셜 두 개랑 돈가스 하나요. 돈가스는 지금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뭘 먹어? 베이컨 베스트. 사장님 이제 베이컨 베스트 하나. 네. 요즘에 외국인들이 여기 와서 안 사 먹어요? 많이 와요. 그죠? 특히 이제 외국 유학 갔다가 방학 때 좋은 친구들. 아. 외국인들도 많이 오는데. 아, 여기 메뉴 영어로 되어 있어. 이삭 토스트. 남편이 지금 왔어요. 배고프다. 난 레페, 자기는 필스너. 이리 와. Cheers. 문을 들어갈 수 있으니까.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대체? 이게 정말 엠티 맞습니까? 대화 좀 하자. 맨날 오면 TV만 봤어. 그래.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다니는 거야? 당신. 알 거 없어요. 맛있다.